이것은 몰몬경 서표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 평범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긴 훌륭한 자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읽고 있던 부분을 표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몰몬경 역사의 개요입니다. 이제 몰몬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봅시다. 서표를 살펴봅시다. 날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같은 연대 표시가 보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몰몬경은 기원전 600년경에 시작해서 기원 후 421년에 끝나는 약 10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언자 리아이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니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8년간 광야를 여행한 후 그들은 바다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리아이가 죽자 레이멘과 레미엘은 동생인 니파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니파이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멘과 함께 남았던 사람들은 레이멘인으로 불리졌습니다. 그 후 수백 년 사이에 니파이인들은 교만에 빠져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인인 모사이아에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사이아는 제이라 히밀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다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밀레긴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로 돌아가 밀레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봅시다. 연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리아이가 떠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한 번 더 건너뛰어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는 세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리아이나 밀레긴들보다 수세기 전에 왔습니다. 그들은 야레딘이라고 불립니다. 바벨탑에서 나왔으며 결국 내전으로 멸망했습니다. 야렌 내전의 최후 생존자인 코리엔 투모어가 밀레긴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모사이아 때로 가봅시다. 여기서 밀레긴들과 니파인들이 결합해서 니파이 백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모사이아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제이라 헤밀라 땅에서 니파이 연합국가는 의로운 왕인 모사이아와 그의 아들 베냐민과 아들 모사이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사이아 1세 시대로 가봅시다. 이 시대 일단의 니파이인들이 레이멘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지니프, 노아, 림하이 세 왕이 있었습니다. 지니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노아는 사악했습니다. 예언자 아비나다이는 노아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왕은 아비나다이를 싫어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제사 가운데 한 명인 엘마는 아비나다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엘마는 함께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주었습니다. 레이멘인들은 노아의 왕국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았습니다. 노아는 그의 백성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그의 아들 림하이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속박에서 풀어내주신 것을 살펴봅시다. 일부 제이라 히밀라의 니파인들은 림하이와 그의 백성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레이멘인들은 리마이를 뒤쫓다가 엘마의 무리를 발견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그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으며 그들은 제이라 히밀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니파인들이 제이라 히밀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엘마는 대제사가 됐습니다. 엘마의 아들 엘마는 모사야 왕의 네 아들과 함께 반항적이었으나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마 2세는 부친처럼 대제사가 됐으며 또 모사야 왕의 네 아들이 레이멘인들에게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간 사이에 대판사가 됐습니다. 모사야 왕의 네 아들은 레이멘인 개종자들과 함께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 사이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유와 정교를 지키고 니파인들이 속박당하지 않도록 모로나이 장군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자 비밀결사가 그 땅에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이엔톤 도적들은 음모와 살인을 통해서 권세와 부를 누리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니파인과 레이멘인들은 서로 교역을 하였으며 선교 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멘인들은 니파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레이멘인인 사무엘을 보내서 구세주의 강림을 예언하고
리파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부패와 비밀 결사가 늘어남에 따라 도적단들이 정부까지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성읍이 파괴됐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더 의로운 지도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멸망 후 구세주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의식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네이메인과 리파인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160년이 넘도록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만과 간악함 때문에 거짓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미인들과 니파인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비밀결사와 도적단도 다시 생겼습니다. 물문은 거룩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니파의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레이미인들과의 전쟁은 니파의 백성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문은 그 기록을 요약해서 아들 모르나이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나이는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아 그의 백성들의 끔찍한 멸망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는 그 기록을 마쳤으며 야렛 백성의 역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르나이는 주후 421년경에 그 판을 구모라 언덕에 묻었으며 그것들은 약 1400년 동안 그곳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분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리아이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간 다음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해 갔습니다. 리아이는 숨졌습니다. 분열 리파인 레이메인. 몇백 년 후 처음에 나오는 모사이아가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얼마의 백성을 데리고 기원전 약 200년경에 밀레긴이 거주하던 제이라 헤밀라를 찾았습니다. 밀레긴들은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밀레긴들은 바벨탑에서 갈라져 나온 최후의 야레딘인 코리 엔트모어를 발견했습니다. 모사이아를 기억하십니까? 모사이아의 일행은 밀레긴들과 서로 연합하였고 모사이아는 그들의 왕이 됐습니다. 후에 그의 의로운 아들 베냐민이 왕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모사이아 2세를 가르치고 왕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니프는 한 무리를 이끌고 니파의 땅으로 왔습니다. 지니프의 사악한 아들 노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비나다이는 회개를 외쳤으며 노아는 그를 죽였습니다. 엘마는 아비나다이를 믿었으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주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레이미인들로부터 도망가다가 살해됐습니다. 그의 아들 리마이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리마이는 제이라 헤밀라로 도망갔습니다. 엘마는 달아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엘마 2세는 반항하다 모사이아의 네 아들과 함께 회개하고 레이미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나갔다가 개종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마는 첫 번째 대판사가 됐지만 제사에게 넘겨졌습니다. 대장 모르나이는 게다이엔톤 도적단이 나타나기 전에 숨졌습니다. 레이메인이 사무엘은 니파인들을 가르쳤으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니파인들은 다시 사악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여러 도시가 파괴됐고 많은 의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세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종하여 한 백성이 됐고 160년 이상을 완전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니파인과 레이메인이 분열됐습니다. 기원 후 300년경 모든 사람이 사악했습니다. 물문은 거룩한 기록을 관리했고 니파의 군대의 지도자였으며 물문은 기록을 요약해서 아들 모르나에게 넘겨줬습니다. 니파인들은 구모라 언덕에서 레이미네들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모르나이는 살아남아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판을 구모라 언덕에 묻었으며 이제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2분간에 걸친 몰몬경 역사에 대한 개요였습니다.